2019년 9월 경기도 양주.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쪼쪼이였다. 안녕하세요. 지금 서프라이즈 촬영 지에 왔습니다. 외국인 울렁증이야? 6월 소감이 영어로 뭘까요? 저 영어 잘했어요. 네? 영어 잘했어요. 뭐야,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영어 잘했다고요? 네. 이게 진짜 서프라이즈가 싫어. 100%? 100% 아닐까? 왜 한국에 온 거예요? 아이돌. 아이돌. 네, 그렇죠. 뭐 커빙. 오. 네. 어머, 이거 타이어스. There you go. Wait for me. For fun! What better place to be on Halloween day, right? Hey! 한국인을 보내기 위해 쭉 살아. 아니요? 아니 싫어요. No. I know you. You know me? Yeah. How do you know me? You want a smack in the face? Sure! Why not? 거의 15년 동안 왔어요, 제가. You look like brothers now. 가발 때문에 이 사람도 방금말 잘해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안녕, 사샤. 근데 진짜 여기 노란 거 있어요. 진짜 와서. 와서 봐봐. 진짜 노란 거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 외국인들이 나오는 그 해외 펜션 같은 그 집 궁금하시죠? 보러 가시죠. 라라라라로 짜잔. 이게 바로 거실입니다. 보여줄게.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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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뭐야? 이렇게 방이 많아? 여기 무슨 방이죠? 사랑방. 아, 뭘까요? 아, 냉장고입니다. 헐. 걔가 가기 싫어서 이렇게 연기하는 거는 그 걔가 보고 있는 방에서 주인분이 이렇게 원반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걔가 이렇게 이렇게 하느라 가기 싫은 것처럼 찍히고 있네요. 완전 신기. 걔. 오늘은 내가 사냥꾼한테 걸려가면 안 되냐. 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은 안 따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저한테 관심 이유도 없어요. 마샤야. 그 고양이도 생각나요? 네. 다른 동물도 또 뭐 먹는 거 같아요? 염소요. 빨리 화장실. 옳지, 잘했어. 집으로 들어가. 문 닫아. 닫아. 세 번. 다섯 번이죠. 얘가 그 장군이구나. 아, 장군이라 그래 그냥. 여기는 한 8마리 있는데 배우 하영이라고 있어요. 누구신지. 하영이 차 오면 별로 싹 다 보여요. 귀여워. 미안해, 노래 듣지. 팀 스태프들이 그래도 한 10년 이상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우리 초반에는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맞아.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뭐 거짓을 하나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의 실화를 바탕으로 뭐 100%? 100% 아닐까? 반 이상이 러시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가 약간 약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 미디어예요? 동영상이에요? 연기는 이 친구들이 직업이 연기자들이 아니에요. 뭐 교환학생이나
저 고려대 다니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숨가쁘다. 빨리 우리는 가야지. 그런데 아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산타. 마리가 출산한 것은 인간이 아닌 토끼였다. 귀신을 믿어요? 아마? 믿기는 하세요? 네, 연기했으니까. 아, 연기를 했으니까. 대본 이걸로 연습을 하루 만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침에 여기 와서 바로... 아침에 와요? 준비 어떻게 해요? 빨리? 바로 외워. 프로페셔널. 진짜 대박.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서프라이즈 김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서프라이즈 출연하고 있는 배우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아, 나 인터뷰하잖아. 그럼 네,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아, 잠깐만 딜레이 되고 있나 봐. 어떻게